이제 주둥이를 떠줄게요. 주둥이를 떠주는데 위부터 떠줍니다. 위 주둥이부터. 주황색 체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두 번째 코부터 늘림.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한 코씩. 하나, 둘, 세 코. 하나, 둘, 셋, 돌려서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2단 두코 떠서 늘려주고 첫 번째 코에 하나 둘두 번째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한 코씩 두 코, 한 코씩 하나, 둘. 다음에 늘림. 한 코에 두코 넣어서 늘려주기. 한번 해주고, 다음 코에도 한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기. 두번 늘렸어요. 다음에도 한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기 세번 늘렸습니다.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마지막 코에 두코 넣어서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6코가 됐어요. 3단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다음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한 코씩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다음 코에도 한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시고,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코가 만들어졌습니다. 4단, 5단, 2단을 4단 한 번, 5단 두 번. 4단, 5단, 이 20코씩 두 단을 떠주세요. 6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코 뜨고, 다음 코에 세 코를 넣어줄 겁니다. 하나, 다시 한 번, 둘, 다시 한 번, 셋. 세 코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다음에 한 코씩 11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아래 아래 주둥이 떠줄 거예요. 친 하나 둘셋넷 일단 다음 처음 코에 두코두 번째 코죠. 두코 뜨고 한 코에 두코 넣어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코 뜨고 그 다음에 세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돌려서 한 코, 두, 둘. 이렇게 해서 이게 8코죠. 2단 첫 번째 코에 늘리기 2코 넣어서 늘려주시고 두 번째 코에도 2코 넣어서 늘려주고 다음 한코 뜨고 다음에 두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고 세번 늘렸어요. 한코 뜨고 마지막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기. 이렇게 해서 14코 됐습니다. 3단 한코 뜨고 두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한 코에 두코 떠서 늘려줬어요. 다음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고, 다음에 한 코씩 다섯 코, 둘, 셋, 넷, 다섯. 4단, 요게 지금 18코거든요. 한 코씩 18코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위에 입술 여기가 위에요. 여기 이렇게 늘린데 세코 늘린 데 있죠? 여기가 위에요. 위로 갈 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요거를 같이 붙여줄게요. 여덟, 아홉 코, 밑에 아홉 코, 아홉 코에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위로 가서 위쪽 위에 입술이에요. 위에 입술로 가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코 뜨고, 이제 가운데에 세코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한 코씩 한번 뺑 둘러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밑에 입술.
여기가 붕 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떴다고. 알겠습니까? 여기 요쪽도 한번 꿰매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주둥이까지 달았으면 이제 눈 좀, 눈의 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검정실 가는 실로 쭉 그냥 전체 돌려주셔도 좋고, 저는 이제 반만. 이렇게 반만 돌려줍니다.
다음에 이제 이 얼굴 색실로 이 폴타지를 살짝 눌러줄 거예요. 많이 안 누르고 살짝만 눌러줄 건데. 이렇게. 약간만 눌렀어요. 여기 볼타지를 약간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새끼니까, 애기니까, 보송보송, 머리카락을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잘라갈 것을.
이젠 이 날개하고 다리만 꼬리 날개 다리만 떠주면 되겠네요. 오리의 날개를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날개를 떠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얀색. 우선 흰색으로 링을 잡아서 링 안에 6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개 코, 각각의 코에 두 코씩 넣어서 12개의 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두 코. 다음에도 두 코. 세 번째 코에도 두 코. 네 번째 코에도 두 코. 다섯 번째 코에도 두 코. 여섯 번째 코, 마지막 코, 얘도 두코 넣어서 12코 만들었어요. 3단은 하나, 둘, 두 코를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시고, 하나, 둘,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면 두코 뜨고 늘리기 네번 해준 겁니다. 그래서 16코가 됐어요. 4단, 5단, 6단, 4, 5, 6. 6단까지 이 16코를 가지고 세 번을 더 떠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16.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코예요. 하나, 둘, 셋, 세 번. 마지막 코. 3라운드 떴죠? 하나, 둘, 셋, 3라운드 떴어요. 7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뜨고, 다음 코에. 하나, 둘, 셋 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그 다음 남은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14코가 됐죠?
그럼 8단. 8단은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세코 잡아서 줄여주고, 남은 코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일곱 번째 코는 실을 바꿔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끝내고 실을 바꿔줍니다. 실을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뜨고 다음 코에 세코 넣어주세요. 세코 넣어주시는데 한 코는 짧은 뜨기. 그 다음 코는 긴 뜨기, 그 다음에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세 코를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여기 두코 남죠? 두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10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뜨고, 다음 코에 세 코를 넣어주는데, 짧은 뜨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긴 뜨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짧은 뜨기 넣어줘요. 세 코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10단에서 15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실은 정리해주고. 요거는 끝난 거죠? 11단. 11단은 처음부터 줄여줍니다. 한번 줄이고, 두번 줄이고, 세번 줄이고, 다음에 한코 뜨고, 다음 코에 세 코를 넣어주는데, 한코 짧은 뜨기, 긴 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 뜨기 하나, 세 코를 넣어줬어요. 다음 한코 뜨고, 줄여주고, 한번. 코 잡아서 줄여주고 두번 줄였습니다.
2코 잡아서 줄여주고 3번 줄였어요. 그래서 11코가 됐죠. 12단. 하나, 둘, 줄이고, 줄이고, 두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코 뜨고 다음 코에 세 코를 넣어주는데 한코 뜨고 그 다음에 긴뜨기로 한번더 뜨고 그 다음에 짧은 뜨기 뜨고 한코 뜨고 줄이고 줄이고 여기까지 떴으면 바늘에 실을 걸어서 양쪽 꿰매주세요. 루프 하나씩만 잡아서. 이쪽이 이렇게 요것도 두매가 필요해요. 요쪽 달거 하고 요쪽 달아주고 양쪽 달아줄 두매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꼬리